지난 12일 20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. 이들은 서초구에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주민 대표들로 44만 명 서초구민 중 11만 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. 대한민국 수도 중심 강남대로 후진국형 상습 침수 웬 말이냐? 44만 서초구민은 하루빨리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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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대심도 선을 뚫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걸 저희가 해소하려고 그들 이행되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. 서초구의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은 강남역 근처 용어리 공원에서 한강 부근의 잠원 빗물 펌프장까지 3.1km의 빗물 저장 터널을 지하에 뚫는 방식입니다. 대략 14만 톤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. 무려 1,3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서초구는 당장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침수 피해가 줄어들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몇 년 안 있으면은 그 공사비 이상의 그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, 침수 때문에 재산 피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뜻이잖아요. 내가 볼 때는 한 4, 5년이면은 그 공사비 이상을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공사입니다.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. 1,000억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시민들의 세금 부하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대신도 터널을 통해서 물을 한 번에 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강까지 제대로 흘러갈지도 알 수 없고 또 물을 모으는 곳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일대가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대규모 지하시설에 몰입하는 것보다 다양한 침수 방지 시설물이나 대책을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험도 분산시키고 효과적이라 주장했습니다. 서울시도 이미 지난 5월 수해안전대책을 발표해 강남역 용어리공원에 15,000톤 규모의 저류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교대역에서 반포청까지 자연유화식 하수터널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현재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 침수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및 검토를 맡긴 상태로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옵니다. 강남역 쪽 침수 문제가 사실은 한 개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요. 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거로는 대신도만 가지고 침수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, 지금. 서초구청에서의 얘기는 대신도를 하면은 그 지역에 침수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 책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그렇지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. 침수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은 같지만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서초구와 서울시. 주민 서명 등 서초구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. TBS 안경원입니다.